전국적으로 불볕 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에 심신이 지친 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여드는 국숫집이 있습니다. 날이 더우면 더울수록 운전 정신을 잃는다는 이곳. 와, 자주 오죠. 이번 주도 벌써 두 번째 왔지? 한 달에 한 15일, 20일 정도 먹을 때도 있었어요. 한 일주일 먹었어요, 매일 요새 더워서. 어제 먹고 오늘 또 먹어도 질리긴커녕 더더 찾게 된다는데, 더위로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어준다는 오늘의 국수. 뭐 드시고 오세요? 온리 콩국수. 바로 궁극의 진한 고소함 자랑하는 여름 별미 콩칼국수입니다. 콩칼국수는 뭐예요? 여름에 요거 안 먹으면 되나요? 그러다 보니 손님들은 물론 배달 주문도 끊이질 않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예, 하루에 뭐 최소 한 다섯, 여섯 번은 오는 거 같아요. 네, 손님이 엄청 많은데 매출은 어떻게 되세요? 우와! 억소리나게 인기인 콩칼국수. 특히 수북이 쌓인 눈꽃 얼음이 무더위에 지친 손님들의 입맛 제대로 저격했다고요. 얼음을 살짝 갈아가지고서 수북하게 놓으니까 시원하면서 같이 먹기 좋더라고요. 시원한 국물에 눈꽃 얼음까지 더해지니 이 콩칼국수 한 그릇이면 뼛속까지 시원해진다고요. 올여름 무더위가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정말 시원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뭔가 약간 찰지도 보여요. 쫄깃쫄깃해서 맛있어요. 면에 뭐가 들어갔는지 까무잡잡해가지고 이 집만의 비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쫄깃하고 쫀득한 식감이 일품이라는 면발. 검은스름한 빛깔을 띠고 있는데요. 그 비밀을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거무스름한 빛깔에 숨겨진 비밀부터 개봉 합두! 바로 이겁니다. 다름 아닌 검은 게임 흑임자입니다. 옥수수면이랑 뭐 다른 거 다 먹어봤는데 뭔가 좀 밋밋하더라고요. 뭘 넣어볼까 하다가 흑임자를 한번 넣어보자. 국물과 어우러지는 고소한 면을 만들고 싶어 흑임자를 넣게 됐다는데요. 한번 볶아 고소함을 한껏 끌어올린 흑임자는 믹서기로 곱게 갈아준답니다. 근데 믹서기 통이 냉장고에서 나오네요. 아, 이게 깨가 계속 돌면서 열이 발생돼서 뭉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덕분에 고운 입자의 흑임자 가루 완성!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칼국수 면 만들기에 돌입하는데요. 반죽의 탱탱함을 더해줄 달걀물을 준비하곤 갑자기 얼음을 한가득 넣는 줄임장. 반죽을 해서 치다듬으면 열이 나는데 그걸 이제 얼음으로써 이제 눌러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탄력이 생기고 반죽이 좀 더 쫀득쫀득한 역할을 합니다. 일명 달걀 얼음물의 냉기를 통해 쫀득함을 더한답니다. 반죽에 찰기를 더할 주인장의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갑자기 반죽을 만들다 말고 새 양말을 꺼내시더니 곧바로 반죽을 꾹꾹 밟아주는데요. 좋다군요. 발로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기계로만 하는 것보다 발로 밟아주면 더 탄력이 생기고 쫀득쫀득해서 맛이 좋아요. 10분간 꾹꾹 밟아 반죽에 공기를 빼주면 더욱더 쫀득한 반죽 완성! 그 다음 기계로 쫙 펴준 반죽은 랩으로 감싸 냉장고에서 12시간 숙성해주는데요. 그래야 반죽의 탄성이 더해져 입에 착착 감긴답니다. 바로 쓰는 게 아니군요. 숙성까지 마친 반죽은 후루룩 먹기 좋게 얇은 면으로 뽑아 잘 삶은 뒤 냉수 마찰로 탱글함을 한 번 더 살려주는데요. 이로써 극강의 쫄깃 탱글함을 자랑하는 흑임자 칼국수 면 완성! 그래서 콩 칼국수군요? 여기에 뽀얀 콩국물을 부어주고 눈꽃 얼음을 수북하게 얹어주면 이 여름철 안 먹고는 못 베긴다는 콩칼국수 완성이요! 콩물과 눈꽃 얼음이 한 대 섞여 흑임자 칼국수 면에 촉촉이 스며드니 여기에 얼마나 맛있게요! 특히 호로록호로록 넘어가는 면발이 기가 막힌다죠! 더 쫄깃할 것 같아. 땅이 칼국수 면 같이 굵으면서 아주 쫄깃거리는 그런 식감. 최고죠. 힘든 맛이 있어. 소면은 훅 하면 넘어가잖아. 면이 쫄깃쫄깃해가지고 딱 먹기 좋아요. 약간 넓어가지고 씹는 맛이 괜찮아요. 진짜 식감 좋을 것 같아요. 까다로운 배달 기사님들의 입맛도 훔쳤다죠? 네, 근데 일하러 오신 게 아니네요. 아, 맛있어가지고 밥 먹으러 왔습니다.
드셔야죠. 맞아요, 여기. 제 구역이 아닌데도 사장님의 음식솜씨 너무 좋아가지고 자주 옵니다. 콩칼국수는 사실 진한 콩국물이 핵심. 그릇째 들고 쭉쭉 들이켜야 제맛이죠. 아유, 뽀얀 콩물을 보고 있으니 군침이 절로 다 나는데요. 국물이 진짜 진해요. 국물이 되게 깔끔하면서 깊으면서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버셔 담배 진한 맛 자랑하는 콩국물. 여기에도 주인장의 비법이 숨겨져 있다죠. 콩국물을 만들기 위해선 우선 주재료인 콩부터 준비해야겠죠. 국내산 100% 백채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백두는 깨끗이 씻은 뒤에 곧바로 삶아준대요. 콩을 바로 끓이시네요. 불려고 온 시간대로도 먹어봤는데 오히려 안 불리고 바로 삶는 게 고소한 맛이랑 단맛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저는 빨리 삶고 빨리 끝내는 약 1시간 정도 푹 삶은 콩은 곧바로 현대식 맷돌 기계로 직행? 걸쭉한 콩물로 변신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저희는 이거를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갈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덩어리 져서 걸쭉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여러 번 반복해서 갈다 보면 부드러운 스프처럼 콩국물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렇죠. 점점 고와지죠. 이게 저희만의 비법이에요. 방송에 나가면 안 되나요? 혹시? 아니요. 나가도 상관없는데. 자기 다 나왔는데요. 이거를 따라 하시려면 많이 힘드실 맞아요. 거라. 정성이죠. 수철에 갈아 탄생한 부드러운 콩물을 흑임자 칼국수 면 위에 듬뿍 담아주면 여름철 별미 콩칼국수 완성! 그냥 먹어도 맛있는 콩칼국수지만 이 콩칼국수 먹을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김치인데요. 콩칼국수에 김치가 더해지니 그야말로 화룡점정! 특히나 이 집 김치 기가 막힌다고요? 콩국수가 진짜 맛있고 김치가 진짜 맛있어요. 진짜 김치. 이게 칼국수 집에 보통 깍두기 한 개가 김치를 넣는데 여기는 처음부터 이게 김치가 세 종류가 나오고 근데 그 세 종류 맛이 다 이렇게 깊은 맛이 나요. 손님들에게 극찬받는 이 집의 김치 삼총사. 우선 김치의 기본 배추김치부터 담가볼까요? 소금에 5시간 절인 배추와 함께 비법 양념이 등장합니다. 양념을 버무릴 건데 네. 요거는 촬영이 조금 힘든 부분이라서. 왜요? 이건 저희 와이프도 모르는 저만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제 힘이고 제 기둥입니다. 이게. 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살짝 보여드릴 테니까 살짝만 보시고서는 떨어져 저기까지 좀. 알겠습니다. 그러실까요? 어? 되셨나요?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까지. 며느리도 모른다는 비법 양념? 아닙니다. 주인장의 철통 보안으로 결국 양념의 비밀을 알아내지 못한 채 1차 버무리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비닐 덮어서 삼투압 현상이 일어날 때까지 한 10분, 15분 정도 시간 갖고 그 뒤에 2차 작업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총 3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배추잎에 양념이 충분히 스며들게 하기 위해 총 3차례에 나누어 버무려준다는 주인장. 덕분에 간 만들어도 깊은 맛이 난다고요. 이번엔 무를 최대한 얇게 썰어 손질하는 주인장. 깍두기를 만들었었는데 그렇게 먹다 보니까 뭔가 면이랑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면이랑 같이 싸먹는 무김치를 만들어보자. 배추김치랑 다른 게 그 액젓이 좀 많이 들어가죠. 멸치 액젓 특유의 감칠맛을 좋아하는 손님들 취향 저격하는 무김치 완성! 그 다음 싱싱한 대파를 한입 크기로 썬 뒤 비법 양념장을 자박자박 구워주면 대파 김치까지 완성입니다! 이래서 입맛 따라 취향 따라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김치 삼총사 출격 준비 완료! 콩칼국수를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게끔 하는 데 이 김치 삼총사도 한몫한대요. 김치 같은 경우는 조금 달거든요. 그 다음에 배추김치 같은 경우는 좀 매콤하니까 단짠단짠 조합으로 계속 번갈아가면서 먹게 되는 거예요. 쌈모같이 얇은 건데 그래서 양념이 더 잘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맛있는 거예요. 게다가 무한 리필이라 먹고 싶은 만큼 양껏 먹을 수 있다죠. 또 드시는 거예요? 네네. 김치가 워낙 맛있으니까 계속 먹게 되네요. 유난히 무더운 올여름에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은 콩칼국수. 그 만족하고 배부르고 배 이렇게 딱 문질러서 갈 거야. 더위에 집 나간 입맛 콩칼국수로 되찾아오는 건 어떨까요?